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수업 시작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s a little doubt 이렇게 말하면서 의심 의심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어 의심이. 자, 김문의 완전 불완전. 완전. 다음 동격 대시다. 뭐뭐라는 뭐뭐라는 의심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는 driven이라고 말하는데 drive가 무슨 말이에요? drive. 우리 이제 고등부니까 drive랑 draw는 그냥 통일하세요. drive는 이끌다. draw 끌어내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이끌어 가니까 운전하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끌어내기 때문에 그리다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우리는 이끌리고 있다. 우리는 이끌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뭐에? sell by date. 판매 기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 once an item is past that that dat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떤 품목이 그 기한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past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보어 처리 하셔도 되겠지만 요거 그냥 be past로 동사 처리 그냥 해버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 날짜를 지나게 되면 it goes into waste stream 쓰레기 흐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다시 폐기물이 될 것입니다. 자, for the increase is its carbon footpri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 크게는 그것의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면서. 자,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판매 기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판매 기한 이후에 폐기물 발생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매 기한 이후에 폐기물 발생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remember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those items 그 품목들은 already traveled 이미 이동했습니다. Hundreds of miles 수백 마일을 이미 이동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To reach shelves 선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미 수백 마일을 이동했고 and once they go into waste 그것들이 어떻게 되면 폐기물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은 새로운 탄소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장 자체는 지금 구문 분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읽어내야 될 건 뭐냐? 그냥 폐기물이 되고 있다. 오케이? 그랬을 때 폐기물인데 폐기물 되기 이전에 이미 탄소 배출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말. 탄소 배출. 이미 탄소 배출 하면서 상점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폐기물이 되면서 또 다른 탄소 배출을 추가적으로 한다. 또 다른 탄소 배출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판매기한이라고 하는 것 혹은 판매기한이라고 하는 것 뒤에서는 유통기한이라고 말하겠지만 요 친구는 일단 탄소 배출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환경오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but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all make our own judgment about sell by dat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ut부터 이 문장 전체는 주제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encourages까지 주제 문장 생각해 쳐보도록 하겠다. encourages까지 주제 문장 생각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encourages까지. 자,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판매 기한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판매 기한,
판매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탄소 배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에 따라서 그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탄소 배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일침충처럼 하는 말이 요거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Sell by date. 판매 기한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판매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판매 기한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자, those brought up during Second World War까지 묶어주시면 되는데, 자, brought up 길러진 raised. 길러진 사람들이야. 2차 세계대전 때 길러진 사람들은 often scornful,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terrible waste, 그 끔찍한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뭐다? 경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경멸하고 있습니다. They believe such caution encourag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주어동사 나왔지? 왜지 이거? 우리 배운 문법. 왜 주어동사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삽입절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believe라든지 think라든지 뭐 이런 추상동사가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관계대명사에 껴드는 것을 관계대명사의 삽입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기에 자, 그러면 뭐냐, 원래 문장은 요거다. 요걸로 목적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들 생각에 그러한 경고가 조장하는 끔찍한 쓰레기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2차 세계대전 사람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 자, 이거면 명확한 설명하니 지문에는 없는데 가족이 아니라 가난이에요. 엄청 가난한 자들이었어. 근데 우리 때로 치면, 나 때로 치면 이런 거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야. 너네 지금 풍족한 삶 살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세계대전에 자랐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 폐기물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통기한이 있든 지났든 간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필자의 마인드는 뭐냐?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는 필자의 마인드는 뭐냐면, 판매기한, 유통기한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고 그 아까우니까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우리 할미 할매들 하시는 말씀처럼. 오케이? 야, 우유 2-3일 지난 거 냉장고에 있으면 괜찮아. 들어봤죠? 요즘은 안 말하나? 냉장고에 2-3일 있는 거 괜찮아요. 들어봤지? 그거 바로 버려서 쓰레기 돈 낭비 먹어가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괜히 굳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유통기한이 쓰레기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저 2차 세계대전 사람들도 유통기한 개인의 판단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물론 내용을 조금 더 평가원에서 따놨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불친절하게 퍼온 것 같아요. 이게 언제였던 거? 작년 9월.
문제가 좀 싸가지였었어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겠거든 가져왔습니다. 왜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할까? 2차 세계대전 사람들은 그들이 유통기한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지.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nufacturer of food. 자, 음식 그 제조업자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때?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재배할 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that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for so many days and possibly many miles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대절 이후에 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그럼 쟤는 이 된 어디에 연결하는 something인가요? 자, 문법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few, that, 대세 동격입니다. 대세 동격. 중간에 부사 껴놓는 말. 오케이? 중간에 대세 부사 껴놓고 문장 진짜 일단 이렇게 한 번 더 묶을 거예요. 자,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야. 그래서 준 접속사. 자, 뭐 할 때쯤, 뭐 할 때쯤 상품이 선반에 도착할 때쯤, 상품이 선반에 도착할 때쯤, 그것은 이미 많은 날짜 그리고 많은 거리를 여행해 왔을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설정할 때 이동기간도 고려한다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 이동기한을 고려한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조업자는 데디아를 이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데디아를 결정하게 될 건데, 자, 묶어보시면 product, 상품은 can reasonably be consumed. 상품은 소비돼야 돼요. 언제? Within say 90 days and 90 days minus so many days for traveling gifts. The sell by date 이렇게 말하는데 묶어보자. 이렇게 딱 묶어봤을 때요. 자, say가 왜 들어갔을까요? say. 자, 이렇게 보시면 일종의 삽입절처럼 보시면 되고, 자, say, same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assume이라든지 suppose처럼 그렇게 무언가 가정을 할 때 쓰는 거다. 그럼 말하자면 이걸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for example입니다. For example. For example. 자, 90일 안에 상품이 소비돼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90일은 근데 여기서 90일이다. 90일. 근데 그 90일이 뭔데요? 90일 빼기 minus so many days for travel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동에 필요한 많은 날들. 90일 빼기 이동에 필요한 많은 날들은 판매 기한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이동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동 기간을 뺀 90일이 판매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 90 days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일종 하나의 덩어리 날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 개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s가 붙어 써더라도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0일 안에 소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90일 빼기 이동 기간, 이것이 판매 기간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내려가면 but whether it becomes toxic is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toxic한데 야 toxic이 무슨 말이야 toxic 유독성이 되는 거지 그것이 유독해질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독해진다라는 게 뭐야 폐기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것이 쓰레기가 될지는 뭐다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뭐다 주제 반복해주고 있다 유통기한은 개인이 결정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개인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It would seem to make sense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It would be seem to make sense.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하는 것이?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묶어보세요. 이렇게. 자, 큰 묶음에 상하기 쉬운 제품을 안 사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보이지만. 오케이? 왜? 상하기 쉬운 것들은 큰 묶음으로 사면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것이 이치에 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Non-perishable items may become cost-effective 이렇게 말하고 있어 상하기 쉽지 않은 상하지 않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비용 효율이 될 수 있다 자, 요 마지막 문장이 지금 우리 모든 고의들에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 생각하면 전자는 안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비용 생각하면 바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입장에서는 상하는 제품 사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안 상하는 제품은 비용 효율적이 있다라고 하면 비용 효율도 생각하면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고 여기서 마지막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역시나 개인 판단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개인 판단이다. 개인 판단.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요걸로밖에 변형 못해요. 알았지? 유통기한은 개인 판단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질문 개 어려운데 이건. 자, preemption means that the strategy is designed to prevent the rival from starting some particular activit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선매 행위는 무엇이다? 선매 행위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봐도 못 들어볼 것 같은 것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선매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선매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선매 행위에 대한 설명. 요게 제목입니다. 얘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same까지 한번 쳐보자. 선매 행위 소개라는 것이 이 질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1, 2번 문장 한번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Sunbae행위는 의미하고 있다. Sunbae행위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것? 전략이 만들어졌어요. 뭐 하도록 만들어졌냐면 prevent. 자, 경쟁 상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Starting some particular activity. 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매 행위는
라이벌이 무언가를 하기를 막도록 하는 것이다. 개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몇몇 사례에서 컴마 찍어주시고, 자, preemptive move, may simp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preemptive 선제적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거거든요. 선제적 move, 움직임, 조치는 뭐다? Maybe an announcement. 뭐가 될 수가 있다?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공개해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어떠한 의도를 공개해버리는 것도 될 수가 있다. That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아니죠. 공표죠, 공표. 그 공표가 라이벌을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 선매 행위 중에 하나가 뭐야? 미리 의도 발표하기. 그럼 라이벌을 낙담시켜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를테면 시장에 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미국이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를 했어. 그러면 전 세계에 투자를 받겠다. 그랬더니 소련이 그럼 화성 똑같이 가면 무한 경쟁이고 소모적이야. 오케이? 그러면 소련은 계획을 틀죠. 금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선매 행위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않도록 할 의도를 발표하는 것이다. 오케이? 롤업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다른 경쟁 업체에서 굳이 못해 롤업을 안 만들어도 된다. 다른 것들 오히려 투자하게끔 라이벌 쳐낸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The idea of preemption. 자, 이 선매 행위의 생각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은 네, timing is sometimes very importan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선제 조치라고 해서 미리미리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a decision or action at one point in ti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대시 연결을 해서 즉 정도로 볼게요. 즉 한 결정 사항이나 혹은 한 행동, 한 지점에서, 그 시점에서 한 결정이나 행동은 뭐가 될 것이다? 훨씬 더 rewarding, 보상이 될 것입니다. 뭐한 것보다? 다른 시점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타이밍, 빠르게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서 자 preemption may involve of waiting advertising for a period before and during when a new entrant launches into a marke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매 행위는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일단 적어주시고, 이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of waiting advertising이래요. 이것은 그냥 요거 단어 몰라도 괜찮지. 웨이터거든, 웨이터. 무게 올리다. 오케이? 그럼 무게 올리는 광고. 그러면 광고의 무게 높이기. 광고의 무게 두기. 이렇게 우리말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무게 가중치를 높이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 For period. 한 시점 동안. 오케이? 뭔데요? Before, during. 그 전이나 혹은 그 중간의 시점 동안에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뭐 할 때? When you entrant. 새 신입이 시장으로 들어올 때.
광고의 가중치를 높여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고의 가중치를 높여버리는 것이다. 오케이. 선매행위 미리 의도 발표하기 그 다음에 새 경쟁자가 들어오기 전 혹은 그 중에 광고 가중치 높여버리기. 새 경쟁자가 들어오기 전에 광고 가중치 높여버리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매행위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 하고 있어요. 미리 알려서 남들 못하게 하자. 미리 알려서 남들 못하게 하자.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 읽어보면 The intent is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new entrants advertising to make an impression and potential buy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의 의도는 투부정사입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고 있어요. 가목 그 다음에 목적격 부어 진목 이렇게 구분분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새 진출자의 광고가 make an impression 인상을 만들거나 혹은 인상을 만들기를 어렵게 만들어준다. 누구에게?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오케이. 내가 이미 꽉 잡고 있는 시장에 누군가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광고 더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입을 했을 때 저기 삼성에서 저 광고하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지겠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서 proliferation is another potential emission strateg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선매행위에서 여기 봐봐. 자, 여기까지는 미리 알려주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another래, another. 오케이. another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할 말 하겠다라는 거지. 두 번째 할 말은 보통 뭐의 후보라고 얘기했어요? 문장 흐름 바꾸기랑 두 번째 할 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서 얘기 안 했나요? 후반부 역접하고 두 번째 할 말 말하기 문장삽일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삽일 후보다. 자, 그래서 제품 proliferation 확산은 또한 잠재적인 선매행위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재적인 선매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선매행위가 이렇게 해서 미리가 있지만 그것도 두 번째 거는 제품 확산이 있다. 제품 확산이 있다. 이것이 선매행위에 해당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밀키스가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유 맛 탄산 시장에 아무도 안 뛰어들고 있는 것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매행위를 잘 하지 못했던 안바사 원조가 밀키스에 밀렸긴 하지만 그 이후로 밀키스 시장에 또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he general idea, 일반적인 생각은 뭐다?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ive variant so that there is little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is not accommodated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품 확산에 있어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할까? 다양성이라고 좀 해볼까요? 그러면 다양성으로 해보면 자 상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상품 종류를 다양하게 출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품 종류를 다양하게 출시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도록, 공간이 없도록. In the way of market. 그 시장 수요가 들어갈 길이 적어지게끔, 시장 수요가 적어지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시장 수요가 거의 없어지도록 하고 있다. 뭐 할 수 있는?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용되지 않도록 그 수요가 수용되지 않도록 시장 자리를 꽉 깨버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을 다 판매를 해버려서, 여기도 제가 안에 저것도 안에 이것도 안에 뭐 이런 식인데, 여기는 예시를 다이소로 잡아볼까요? 다이소에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아요. 그럼 굳이 다른 업체를 따라갈 필요는 없었겠죠. 그냥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매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프리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한다라는 의미를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하기 위해서 의도 발표해버리기. 나 이제부터 할 거야. 근데 오지 마. 그 다음에 광고 미리 때려. 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아예 잡아버리기. 잡아서 제품 확산시켜버리기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rguably, 명백하게 if a market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ts, 묶어주시면, 만약 시장이 이미 상품 그 품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뭐 하는 게 어렵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시장 수요가 untapped, 점유되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쟁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쟁자들이 이제 시장 수요가 아직 점유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시장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 제품 면역물로 자리를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 경쟁자들이 들어갈 길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질문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진도 다음에 제가 해독할 거니까 해독 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잠깐 휴식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